야, 마케다 배터리가 35,000원이면 바로 사야 되는 건데 이거? 와, 사야 되겠다. 택배요. 어, 감사합니다. 와, 충전도 다 돼 있고. 어? 배터리도 다 있는데? 어? 어?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얻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빨리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급한 마음에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자,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마키다 정품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마키다 호환 배터리는 많이 유통이 됐던 게 사실인데요. 지금 여기 앞에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마키다 정품 배터리랑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당근, 그리고 인터넷에서까지 마키다 정품 배터리를 가장해서 정말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배터리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꼭 한번 정품이 맞는지를 의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정품을 둔갑한 가품 마키다 배터리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피해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지금 가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정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빨리 알려드림으로써 이런 피해를 막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바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셨는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 정품 마키다 배터리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가품 마키다 배터리입니다. 정품과 비교했을 때 측면에 프린팅이 굉장히 연하고 흐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키다 정품의 경우 지금 때깔도 광이 나는 때깔이고요. 표면이. 그리고 가품은 까끌까끌한 표면입니다. 그리고 이 마키다 로고의 색깔과 진함이 정품과 다른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차이는 측면에 글자가 새겨진 표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 근데 이것도 지금 정품 배터리랑 같이 비교를 하니까 조금 표현이 되는 거지 막상 이렇게만 보시면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헷갈릴 만한 우려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바닥 부분인데요. 바닥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정품이고 왼쪽에 있는 게 가품입니다. 정품의 경우 지금 캐시 인증을 받았고 제조년월 그리고 지금 인증번호까지 다 적혀 있고요. 근데 가품의 경우 메이드 인 베트남 제품에 인증이나 이런 건 받은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글자들 보시면 재활용되는 거랑 지금 박스에서 폭발 우려가 있다는 거, 그 다음 리튬 이온 적혀있는 글자체나 색감도 다르고요. 그리고 정품은 지금 오른쪽에 별표가 없지만 가품은 이렇게 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정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가품은 메이드 인 베트남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은 지금 90와트 아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가품은 108와트 아워라는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의 경우 볼트가 4개 풀 수 있는 곳 중에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상단의 볼트는 풀 수 없도록 안쪽에 흰색 플라스틱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근데 가품의 경우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바로 드라이버를 넣어서 풀 수 있도록 막힌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도 한번 보시면 지금 가품의 경우 이렇게 점점점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품은 정확하게 네모가 다 차는 LED입니다. 가품과 정품의 잔량을 눌렀을 때 정품은 네모칸 LED가 다 차는 느낌이지만 가품은 이렇게 점점점점의 LED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정품은 이렇게 고유 숫자가 여러 개가 적혀 있고 맨 위에도 3-1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 가품의 경우 아무런 숫자와 문구가 적혀 있지 않고 네모 빈칸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품은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두 개만 표현되어 있는데 가품의 경우 플러스 밑에 TH라는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동그라미도 가품은 이렇게 민자인데 반에 정품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겹, 세 겹 겹쳐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품은 위에 이렇게 동그란 홈이 있는데 반에 정품은 이 부분이 노란색 단자 위쪽 평면 부분이 매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무게도 달랐는데요. 일단 가품 배터리의 무게는 554g이고요. 그리고 정품 배터리의 무게는 640g입니다. 그래서 무게도 일단 서로 다르다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런타임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하를 많이 받는 기계를 작동할 경우에는 빨리 뻥나기도 했었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 소비자분들 그리고 고객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막기다 정품 배터리가 저렴하다고 샀는데 진짜 받아서 한참 쓰는 동안까지도 막기다 정품 배터리를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빨리 고장이 나서 본사로 AS를 보내니 이게 정품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의 경우 뭐 물론 직구로 호환 배터리를 사시거나 이런 것들 다 존중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제품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정말 많은 제품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똑같이 막기다 이름을 줬고 정품 배터리랑 똑같이 만들었다라는 거는 모조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서 막기다 정품 배터리를 구매 예정인데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 대략 지금 정품 배터리의 금액은 9만원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근데 뭐 4만원, 5만원이다 이러면 무조건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두 제품이 어떤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겨놓았으니까 지금 내가 가진 배터리가 정품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캐시 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배터리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화재로부터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품 배터리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 그리고 호환 배터리를 사용하시더라도 아래쪽에 보면 항상 캐시 인증을 받은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항상 막기다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